키다 우리의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여자 단식 9점 경기인데요. 자, 히다 선수의 초구. 자, 2세트에서 여자 복식에서도 히다 선수가 초구를 쳐서 득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돌리기. 이번에는 좀 짧게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초구를 놓쳤어요. 지금 매 세트 초구 노렸던 선수들이 다 득점을 했는데 히다우리가 좀 나와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봤는데 치고 나서도 이거 아닌데 느꼈어요. 네. 네. 완뱅크 넣어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기네요. 네. 자, 김민아 선수도 완뱅크 넣어치기 두 점짜리 시도했는데 놓쳤어요. 네, 기울기에 따라서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따른 당점 조절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지금도 이제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민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히다우리의 뒤돌리기죠. 자, 왼쪽 방향으로 뒤돌리기를 하네요. 최대한 길게 뽑아도 쉽지 않은, 네. 완투에서 거의 꽂히듯이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배치인데요. 네. 자, 반대쪽으로 꺾는 건 좀 부담스러웠나요? 자, 지금은 오차가 꽤 컸어요. 네. 지금 두께에서도 완전히 미스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테이블 상태를 보거나 저거는 판단이 조금 재고의 여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멀리 있는 노란 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파이팅으로 가는 거죠. 앞돌리기 짧게. 파이팅. 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아, 네. 이럴 땐 파이팅도 필요하군요. 좋습니다. 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런 파이팅은 부담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률만 계산하는 것도 어떨 때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감각을 믿고. 네. 자, 당점만 계산해서 자 일단 한번 강하게 쳐봤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성공했어요. 아, 근데 지금 뭐 계속 편하게 서진 않네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노란 공이 키스되는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 이거 갑니다. 자. 네, 성공. 머쓱해지는데요. 만만치 않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또 뭐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 감각적인 플레이가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살짝 키스를 피하면서 들어갔고요. 또 두 공이 모였어요. 네. 이것도 흐름 탈 수 있겠는데요. 네. 대량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되돌리기 뱅크샷. 자, 이 되돌리기 뱅크샷은 꽤 확률이 있어 높죠.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넘치네요. 이건 좀 아픈데요. 그렇습니다. 훅 달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회전 테이프까지 원 쿠션 지점 여기 그 조화가 좀 아쉬웠던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있는 공 때문에 약간의 간섭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거 짧은데요, 히다우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공을 놓치는 히다우리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점을 상단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저렇게 분리가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최대한 굴려주는 그런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쳤어야 되는데 부드럽지가 못했어요. 자, 큐선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 3뱅크 네. 걸리나요? 걸렸어요?
자,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약간 타격이 들어갔어야 되는 공이에요. 네, 좀 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노란 공보다 빨간 공이 약간 더 바깥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이 맞으면서 분리가 살짝 일어나게 하려면 아, 그러네요. 네, 조금 더 내공에 힘이 실렸어야죠. 지금 너무 예쁘게 그냥 맞고 그냥 네, 내려왔어요. 근데 워낙 자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힘을 쓰기 또 스트로크이 힘쓰는 스트로크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자, 3대 0으로 김민호 선수가 좀 확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치면서 네. 아직은 사전권 안에 있습니다. 히다우리에. 자, 지금 공은 타임아웃을 네. 요청을 했어요. 역회전으로 완뱅크 넣어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공은 아예 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 노란 공. 아, 제가 좀 공을 잘못 봤군요. 아, 네. 흰볼로. 되돌리기로. 네. 네, 되돌리기로 갑니다. 아하. 밀렸어요. 그러네요. 아, 밀고 네. 들어가면서 분리가 안 됐어요. 아.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보시죠. 여기서 그냥 두껍게 밀고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김민아 선수 뱅크샷. 자, 이 공은 좀 애매해요. 자, 노란 공이 맞아도 득점이 안 될 것 같고 빨간 공이 키스로 해서 오, 이거는 오. 네. 김민아 선수가 오늘 뱅크샷 때문에 정말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군요. 네. 아래쪽 공 빨간 공이 먼저 맞으면서 키스가 따닥 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네. 당구장에서 뭐 쪼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네. 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득점 되기 쉽지 않았어요. 자, 히다우리가 지금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강동 선수 지금 아래쪽 공간을 한번 보고 있어요. 아, 2점짜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 애매한 배치긴 하거든요. 역회전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지에 대한 자, 지금 뭐 패드에 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트로크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배치에서 어떻게 공략할지 주면서 끝까지 쑥 집어넣어줘라. 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고치라는 것 같습니다. 자, 역회전 완뱅크샷. 자, 역회전. 처음부터 너무 타격이 들어가면 분리가 된 상태로 쓰기 때문에 많이 모자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동우 선수가 이제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지 네, 부드럽게 넣어서 좋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참 벤치 타임아웃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썼네요. 그렇습니다. 히다우리 선수는 아래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히다우리 선수가 그 리더의 작전 타임, 작전 지시를 그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아. 안 쳐본 공을 또 치라고 그러면 그래요. 치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네. 물음표 그리면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비껴치기.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자, 3대3이 됐어요. 김민아 선수가 초반에 확 좀 치고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고 히다우리가 자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천상 옆 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 방향으로 좀 얇게 해서 좁은 각도를 돌릴 것인지 아니면 하얀 공 옆 돌리기로 가는군요. 아, 좀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오, 키스가, 네,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네.
인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피스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께가 얇다 보니까 자동으로 일목적구가 지금 빨간공 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간과했어요. 네, 위험하게 확실하게 제거하지를 못해서 좀. 네, 일단 뭐 맞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리기. 자, 끌어서 뒤돌리기. 네. 네. 여자 단식에서 이 히다 우리의 선수가 한번 나와서 졌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4대 1로 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6세트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복식에서도 2승 3패 히다우리의 이제 승률이 좋지가 않은데 단식에서는 그 휴원스의 최혜미 선수에게 7이닝 1대 9로 지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본다면 히다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치욕적인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전부 단식, 복식 다 합쳐서 22승 22패였어요. 나쁘지 않은 딱 절반의 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치욕적인 표현이 패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대 9로 7이닝만에 졌다는 게 사실 한 점만 기록하고 그렇죠. 졌다는 게 히다우리의 명성을 생각하면 에버리지가 1점된 거죠. 네, 좀 속상한 거죠. 네. 자,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인데 자, 회전 조절로 각도를 맞춰내야 돼요. 아, 이게 또 코너를 저렇게 돌아 나오네요. 저 흐름이 좋았던 김민아 선수가 주춤한 가운데 히다우리에가 5대 3으로 앞서고 있는 6세트 경기. 너무 내려갔죠. 사실 김민아 선수가 2이닝째 뱅크샷을 연달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네. 흐름이 끊기고 자, 분위기가 반전이 돼 버렸거든요. 계속해서 공을 놓치는 상황이 나왔는데 자 히다우리에가 흰볼을 다 비껴치기 형태로 네. 지금 회전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네, 김민아 선수가 초반에 좀 약간 감각적으로 좀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거는 좀 아쉽죠. 자, 대회전. 자, 기스가 문제죠. 자, 오, 잘 여기서 뺐어요. 기스 잘 뺐습니다. 네. 네. 0점 하단으로 두꺼운 두께를 노리면서 아 좋습니다. 사실은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배치에서 네. 김민아 선수가 또 득점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네 일단 배팅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김민아 선수가 이제 저런 공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 부드럽게 포쿠션으로 네. 길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유 있게 보고 득점. 네. 좋아요. 5대5 동점. 침묵이 3이닝 연속 이어지면서 흐름을 좀 내주나 싶었는데 자, 균형을 맞추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천상의 뒤돌리기 공인데요. 네. 자, 빨간 공.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나요? 네, 오른쪽 방향으로. 또 네, 어렵죠. 팀이 약간 밀어놓자고 끌어놨는데 이번에는 좀 타격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가 살짝
길게 빠졌는데. 네. 3 쿠션으로 바로 봤던 공이 맞네요. 네. 대회전. 옆 돌리기 대회전. 괜찮나요? 네. 다시 앞서 나가는 히다우리의 김민아 선수도 단식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 모두 김민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팀닝을 아주 잘해줬어요. 네. 지난 시즌 단식이 16승 10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냈죠. 네. 복식도 22승 16패. 자, 6대 5로 히다우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좀 멀리 있는 흰볼 뒤돌리기 공략이었습니다만. 네. 이번 공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좀 길었어요. 자, 지금 노란 공 옆돌리기를 했을 때, 자, 키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 때문에, 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합니다. 회전을 좀 빼주면서, 일단 출발 잘 지켰고요. 좋은데요? 자, 이 공이 힘이 있습니다. 네. 네. 두 이닝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6대6. 경기 양상이 스코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공을 아주 잘 굴려줬습니다. 네. 절대 타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이죠. 자, 부드럽게 공략해서 득점. 다음 배치가 네, 뭐 옆돌리기도 있고 비껴치기로 가도 되는데요. 비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 버쿠션. 자, 사이 공간이 있긴 한데 뒤쪽 공간이 커요. 네. 그러네요. 이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석점씩 남아있는 두 선수입니다. 한 큐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자, 뭐 경기를 직접 하는 두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관전을 하거나 시청을 하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아주 이게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비껴치기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죠. 자, 이 공은 수비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서나요? 자, 뭐 대회전도 있고 네. 빨간 공 뒤돌리기도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 빨간 볼 뒤돌리기로 갈 거냐.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두 공이다. 네. 자, 이거 기울기 때문에 네, 바로 단쿠션 쪽으로 끄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요. 네. 끌어서 이게 자, 이거 오히려 코너 쪽으로 가면 또 곤란해집니다. 짧아지면 확실히 짧던지 이거 네, 짧아져요. 네, 됐어요. 네. 자, 7대 6. 지금 굉장히 근소한 점수로 팽팽한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선택은 뭐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군요. 네. 이런 공들이 바로 이제 여자 선수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공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일단 배팅력이 바탕이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이게 스트로크가 네.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 감히 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 뒤돌리기를 아예 길게 갑니까? 세웠어요. 여기서 회전이 이거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파울이었어요. 시간을 좀 끌었네요.
그렇군요. 네, 저희들이 시간 보는 줄을 몰랐네요. 그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공 움직이는 것만 보고 너무 잘 쳤거든요. 그래서 왜 김민아 선수가 자리로 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공이 맞고 나니까 더 속상하겠네요. 네, 더 아쉬운 부분이 들 거예요. 스트로크하고 나서 지금 타임 파울 알고 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군요. 어찌 보면 축구에서 골 넣는데 업사이드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타임아웃 이제 페널티의 배치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초구 배열로 배치하고 이제 가운데 자신의 이제 큐볼 배치하는 거죠. 네. 만약에 초구처럼 그냥 초구 위치에서 치게 되면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운데 공을 놓게 되면 충분히 그렇죠. 어드반테이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뒤돌리기. 끝까지 끝나야 승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아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득점을 할수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고 이제 타임 페널티로 상대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네, 워낙 난구다 보니까 네.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7대 7 동점. 히다우리에. 지난 시즌보다 5초가 늘어나서 35초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자, 그래도 어려운 공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옆돌리기. 아, 이게 저 흰볼이 지금 빨라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하지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두께를 썼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 하얀 공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내 네. 공이 좀 빨랐던 게 네,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연속 득점 세트 포인트. 자, 히다우리에가 단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거의 비슷한 배치인데 자, 회전이 지금 자,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다. 네. 히다우리에가 드디어 단식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 팀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네요. 지금 에디에펜스가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7세트로 가는군요. 지금 NEC 노역카드 그린포스가 거의 좀다 잡은 분위기였는데